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투덜투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렸겠지만 이번 주는 좀 관망하자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어제는 강하게 움직였지만 오늘은 약보합에서 끝났어요. 코스닥은 반등이 들어왔고요. 시장은 전체적으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더 안 좋은 거는 요쪽이죠. 환율은 좀 떨어졌지만 외국인들의 그 선물 매도세가 좀 강해요. 어제도 한 4천억 정도 나왔고 오늘도 한 4천억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물 쪽에 이 하방 쪽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현물은 또 잡고 있고 이게 바닥 라인인 것 같은데 이 물량을 떨기 해치를 하는 거예요. 현물에서 수익이 안 나니 선물로 외국인들은 자꾸 들어왔다 놨다 하는 모습들이 보여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번 주는 좀 관망하는 게 낫다라고 얘기했죠. 이게 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어요. 미국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라스닥도 잘 가다가 이 애플에서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면서 어때요? 주가가 많이 밀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지지부진한 한 주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이벤트가 있고 그 이벤트가 지난해도 해결되고 또 우리나라는 뭐 19일 오늘이죠. 오늘 내일 뭐 옐런에 대한 부분들이 또 이슈가 될 수가 있거든요. 거기 좀 체크 포인트를 가져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오늘 옐런 방안에 따라서 오늘 뭐 LG 뭐 에너지 솔루션 뭐 그다음에 뭐 LNF 이런 관련주 전기차 관련주가 좀 강하게 움직였어요. 그건 뭘 얘기하냐라고 했을 땐 이게 기대감인 거죠. 기대감 때문에 좀 반등이 들어왔다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냐 자동차가 좀 반등이 들어왔어요. 그죠? 자동차와 그 다음 제약바이오도 강하게 좀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이 보여졌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어요. 자동차는 얘기했지만 실적 베이스들이 좀 나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전기차의 모멘텀, 그 다음에 2차 전지의 관련주들, 이런 거 보면 되고, 또 성일하이텍의 공모가 돈이 많이 몰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들인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선 어떤 전략을 짜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업종을 선택을 잘해야 돼요. 이번에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수가 반등이 든다 해서 내 종목이 다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올라갈 수 있는 업종의 종목을 잘 찾아야 돼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자 자동차 잘 봐야 됩니다. 예, 자동차 기아 현대 이것도 잘 봐야 되고 기아차 그다음에 현대차 이것도 잘 봐야 되고 그다음에 현대 모비스 이쪽 부품 그다음 현대 글로비스 이쪽에 모멘텀이 되게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주 저번에 화신 SL 말씀을 드렸는데 화신도 오늘 강하게 움직였고 SL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주는 하반기에 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는 있지만 그래도 업황의 회복이 더 빠를 것 같아요. 그 전기차의 모멘텀이 되게 크기 때문에 테슬라의 MS를 현대 기아차가 어느 정도는 좀 찾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는 이제 계속 잘 봐야 되는 업종이 하나고 그럼 당연히 같이 잘 봐야 될 거는 배터리 관련주들 따라가죠. 뭐 소재도 마찬가지고 오늘 에코프로나 뭐 LNF 같은 거 잘 갔잖아요. 그쪽도 좀 잘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봐야 될 거 제약바이오 셀트리온 이런 것들은 모멘텀이 되게 강해요. 눌림목이잖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저번에 얘기했던 그다음 한미약품 그 다음에 알테오젠 이런 것들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하반기에 또 잘 봐야 되는 업종을 좀 말씀을 드렸던 게 제약바이오다. 지금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도 시장이 녹아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가 수익률이 나눠지는 것 같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앞으로 어떤 업종이 움직일 건지를 잘 선택해서 선택과 집중해 지수가 지금 많이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2400 위까지는 올라올 수 있거든요. 이게 공간이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저항대 위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안에서만 매매를 해도 우리가 승산이 있다는 거죠. 근데 짧게 치고 나오는 전략을 쓰면 되는 건데 코스닥보다는 거래소 쪽에 가격에 메리트 있는 종목이 너무 많아요. 그쪽으로 타겟을 잡자라는 것들이에요. 제약바이오도 다운사이클의 업사이클에 대한 종목이고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IT도 마찬가지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IT 잘 보자라고 했는데 반등이 세게 들어왔잖아요. 이런 삼성전기나 이런 것도 위로 열려있단 말이에요. 공간의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그 다음에 2차 전지, 자동차 이쪽 군으로 우리가 돌아가면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그 순환매성을 잘 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코스닥은 너무 빨리 움직이잖아요. 코스닥은 뭐, 로봇 관련주도 한번 움직일 수 있다. 그렇죠? 예, 유일, 보면, 유일 로보틱스 같은 건 자리가 딱 잡혀 있잖아요. 위쪽으로 칠 수 있는 자리 있거든요. 그 다음에 배터리는 금양. 예, 이렇게, 예, 요거, 요런 것들 또 위로 열려 있어요. 실적 베이스가 깔아주는 모멘텀이 있는 것들로 움직일 수 있어요. 어제 얘기했던 보험 관련주도 좀 잘 봐야 되고, 먹거리, CJ일 제일제당 잘 봐야 됩니다. 하반기에는 이 종목 잘 봐야 돼요.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는, 폭염 때문에, 또, 폭염 때문에 곡물가가 또 급등할 수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폭염이 심상치 않거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때문에 곡물가가 강하게 인상이 됐겠지만 이제 또 이상기후 때문에 또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게 먹거리 관련주예요. 뭐 예, 농심, 오리온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 강하게 또 움직일 수 있어요. 먹거리 관련주들, 그 다음 농심, 라면 뭐 이런 것도 하반기에는 또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방어주라고 하거든요. 요것 쪽으로 미국도 보면 자동차 개스감, 그 자동차 운행 빈도수가 많이 줄었어요. 유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근데 소비는 늘렸어. 소비도 뭐 생필품 소비가 많이 늘었다는 얘기예요. 나가서 외식하는 것보다 아껴서 쓴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를 차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먹거리에 대한 부분들이 더 이슈가 될 수가 있다. 그것도 가공식품 관련주들이 하반기에는 되게 좋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에요. 이게 뭐냐, 스토리텔링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 다음에 또한 유가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플랜트 같은 거, 삼성물산, 그 다음에 삼성엔지니어링, 긴 호흡으로 보면 정말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가격이 좀 눌러왔죠. 그러니까 긴 호흡으로 보면 GS건설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 바닥라인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타겟을 잡는 게 우리가 좀 낫지 않을까라는 것들이에요. 오일머니 이쪽으로 우리가 체크해서 움직일 수 있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블랙아웃, 예, 우리가 블랙아웃 관련주들 말씀드렸잖아요. 전기 관련주들, 뭐 이런 단기적으로 뭐 재룡전기, 그죠? 이렇게 신일전자 이런 것도 다 쎄예요.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장마가 끝나고 비가 그치면 많이 더워질 거예요. 그러면 냉매 가스 관련주도 우리가 잘 봐야 된다라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코로나 확진자가 늘으면서 백신주 관련주가 많이 움직이는데요. 이쪽도 잘 봐야 되고, 우리가 또 카메라 모듈 같은 거, 캠시스 이런 종목들도 자율주행차로 엮여서 많이 움직일 수 있어요. LG이노텍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LG이노텍 같은 거는 아무리 좋아도 다운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보면 안 돼요. 예, 왜 그러면 밑으로 빠질 확률이 있어요. 저 3천장이기 때문에 얘는 밑으로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이런 건 하면 안 돼요. 가격에 메리트가 없다는 거죠. 패스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카메라 모듈, 자화전자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보는 거죠. 이런 것들 위로 열려 있잖아요. 이런 걸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카메라 모듈, 자율주행차가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방산주, 현대로템, 예, 그죠? 예, 현대로템 좋아요.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 이런 건 한 번 레벨업이 들어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보는 게 나아요. 현대로템, 그 다음에 뭐 퍼스텍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어요. 방산주 관련주도로. 그렇기 때문에 방산주 관련주도 모멘텀이 있다라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현대로템이 한 번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고, 항공우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LIG, 넥스원 이런 중소형주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돼요. 왜? 수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예, 이런 것들 우리가 잘 보자. 이 방산주도 앞으로 모멘텀이 많다. 이런 걸 우리가 체크를 하면 된다라는 것들이에요. 이랬던 저랬던 이번 주는 분할 매수를 하는 시점이에요. 나눠서 사야 된다는 거죠. 그걸 꼭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를 사더라도 좀 나눠서, 기간을 주고 나눠서. 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저점인 것 같긴데 살 때는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거. 이거 참고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 이번 주는 관망 코멘트 계속 드릴 거고요. 미국의 그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를 잘 보자. 테슬라, 그 다음 애플, 요 부분들을 잘 체크하고, 다음 주는 FOMC, 이거를 꼭 참고해서 우리가 시장이 믹싱하는, 8월 달에는 단기 반등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나눠서 매수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는 것들의 업방에 다운사이클에서 업사이클 되는 지금 제가 요약했던 종목들을 잘 분석하고 판단해서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에너지 드릴게요. 개울개굴 팍팍! 감사합니다.